여기는 평양철도국 서평양 기관차대 평천화력계대입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과 기관사, 기관조사들은 200일 전투로 들끓는 대고조 전역들의 더 많은 전력을 생산보장하기 위한 화력탄 수송 전투에서 연일 새로운 수송 성과들을 전투 기록장에 새겨가고 있습니다. 높은 화력탄 수송 성과는 무엇보다 먼저 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이는 데 있다는 것을 자각한 이곳 일꾼들과 기관사들은 연관단위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협조 밑에 기관차 운행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자체 힘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 도입한 축할 발열 감식입니다. 지난 시기 이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는 기안사와 기안조사들이 정찰 운영마다 내려서 오랜 경험과 선감각으로 축함에서 일어나는 율 상태를 발견하다 나니까 미연에 발견해서 퇴치할 수 있는 과상사고도 기쾌하지 못해서 무사고 운행에 크게 지장을 받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기술을 도입함으로 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축함에서 일어나는 율 상태를 제때 알아내서 퇴치할 수 있음으로 하여 무사고 운행에 크게 기여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기관차의 무사고 증성에서 예비 보석품을 충분히 마련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예비 보석품 전시회를 자주 조직해서 그 어떤 조항과 조건에서도 간단한 고장들은 자체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관차 구조가 복잡하고 운행 고리가 멀어서 운행 과정에 적지 않은 임시 수리가 제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관차대에 들어가서 임시 수리를 기관차대에 들어가서 수리하다 나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띄우고 여러분 전역대로 낭비돼서 수학탄 수성에 적지 않은 용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 대대 용량으로 한번 해보자. 결심하고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달라붙어 보니까 정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기관차대에 들어가서 이틀이나 3일 내에 수리해서 나오던 것을 우리 자체 힘으로 하다 나니까 4시간이나 5시간 동안에 수리해서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나니까 화력탄 기관차는 기관차대로 해결수가 빨라지고 화력탄 수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의 기상을 보여주듯 우리의 우람차고 미끈한 붉은기 6호가 차량마다 석탄을 가득 싣고 보란듯이 옆군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사고 증성의 기적소리 높이 올리며 오늘도 높은 수송 성과를 이룩한 기관사의 이로운 모습. 저는 주나의 날에 살아보지 못한 새세대 기관사입니다. 그러나 국대 전시 수송을 보장한 기관사들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새세대 기관사로서 오늘의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우리 원수님 구호치신 승례의 리중표를 따라서 운전주의를 더욱 세게 틀어잡고 더 높은 화력탄 수송 실적으로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기능 전략수행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오늘의 정진군에서 자신들이 지닌 시대 속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지금 이 시각도 구조기 궤도 위에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묻어가고 있는 서평양 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의 일꾼들과 전투원들. 이들이 높이 흘려가고 있는 증성의 기적소리는 우리의 공장들에서 울려 퍼지는 혁신창조의 도전과 불밝은 고리의 창가마다에서 울려나오는 행복의 노래소리로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